그냥 덜컹 들어가나요? 아이, 돼지가 꼈나요? 틴커캐드 10랩 던지기 미션 세 번째, 농구 골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제가 농구를 엄청 좋아합니다. 비율은 눈대중으로 한번 맞춰서 일단 만들어 볼게요. 70, 이 높이는 5.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. 컨트롤 CV 복사 붙여넣기 해서 얘는 여기는 이제 90, 그다음에 여기는 60. 이렇게 줄여서 그럼 얘 가운데를 팔 거거든요. 팔 건데 하나 컨트롤 CV 복사해 놓고요. 얘는 하나는 홀 구멍으로 만들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친구를 두 개 선택해서 L 정렬이죠. 가운데, 가운데 정렬. 그래서 여기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팔 겁니다. 팔 거고, 얘를 이제 따로 남겨놓은 이유는 이제 색깔을 다르게 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. 색깔은 저는 파란색. 파란색이 좋아요. 그리고 얘도 컨트롤 CV 해서 하나 일단 두고요. 그리고 이 친구를 여기다가 정렬 L 가운데 가운데 정렬 맞춰놓고 백보드라고 하죠. 백보드를 얘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좀 선이 두꺼운 것 같아요. 그룹을 해제해서 가운데 홀 도형을 좀 키우겠습니다. Shift하고 Alt키 누른 상태로 크기를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64. 54. 똑같이. 두개 정렬, L 해서, 가운데, 가운데 정렬, 그룹. 만들어주고요. 얘를 이제, 백보드죠, 백보드. 백보드로 높이를 좀 높여서 일단은 눈에 보이게. 이렇게. L 해서, 가운데 정렬 맞춰주면 되죠. 지금 두께가 5니까 얘도 5로 하면 안 보이거든요. 딱 색깔이 같아지면은 모양이 잘안 보여서 5.1로 살짝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전체를 그룹. 색깔이 같아지면 여러 색 체크하면 되고요. 이렇게 바닥에서 모델링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세워서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. 그러면 이제 골대죠, 골대. 골대를 여기 보이는 사이드 값을 올리고요. 이렇게 골대에 티크니스를 뭐 0.5 줄여지죠. 골대. 크게 만들어서 줄여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. 일단은 색깔 빨간색 할까요? 자, 그리고 그물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그물도 키우고, Shift 키 누르고, 줄이고, 그다음에 키우고, 살짝 줄이고, 키우고, 이렇게 하면은 길쭉한 원 기둥이 만들어지죠. 얘를 흰색, 그물처럼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. 흰색으로. 자, 그래서 일단 L 눌러서 가운데 왼쪽 정렬로 일단 맞춰놓고요. 이제 그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얘를 일단은 크기를 조금만 더 키우고 각도를 살짝 안쪽으로 15도? 너무 많이 갔나? 10도. 살짝 안쪽으로 각도를 주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물을 보면 또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이 상태에서 반대쪽 각도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10도 살짝 기울어 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얘를 컨트롤 CV 하면 똑같은 친구가 나오잖아요. 이 똑같은 친구를 옆쪽에 올려서 M, 미러죠, 미러. 뒤집기를 할 건데요. 뒤집기를 좌우, 여기 두 방향으로 뒤집기를 할 겁니다.
이렇게 시프트키 누른 상태로 일직선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됐죠. 지금 보면 두 친구를 선택해서 그룹 먼저 해주고요. 그룹 먼저 해주고 전체 링과 함께 선택해서 정렬이죠. 정렬 가운데 가운데 정렬 이미 맞춰져 있네요. 정렬을 한 다음에 이 그물 컨트롤 D 눌러서 복제 해줄 겁니다. 그래서 22.5도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하면 이렇게. 그러면 얘를 전체를 선택해서 컨트롤 D죠. 컨트롤 D 해준 다음에 밀어 뒤집기로 이렇게 방향을 뒤집어주면 그물처럼 만들어집니다. 얘를 전체 선택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겠습니다. 그리고 색깔이 같아지면 여러 색 체크. 모델링하기 편한 방향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합체를 하고 설치를 해주면 되죠. 농구 골대를 이제 얘를 세워서 D 눌러서 이제 위로 올려주고요. 그리고 이 골대도 이제 뒤집어서 크기도 Shift키 누르고 좀 살짝 줄여주면 되겠죠. 농구 골대가 지금 너무 작으면 이제 여기 안에 장난감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너무 작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 고정하기 위해서 크기를 맞춰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됐나요? 일단은 정렬 여기 빨간색 블록이랑 농구 골대랑 선택하고 정렬 L이죠. 해서 이 위에 위쪽으로 높이를 맞출 거고 가운데도 맞춰주고요. 얘가 튀어나왔네요. 그러면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.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해서 L 해서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고 농구 골대가 된 것 같아요. 얘를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농구 골대를 이제 위쪽 방향으로 공중으로 좀 이렇게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. 짠, 이렇게 농구 골대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사과죠. 10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지금 농구 골대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. 이 상태에서 그냥 플레이를 해버리면 네, 그냥 덜컹 농구 골대가 주저앉아 버립니다. 재설정 리셋 하고요. 이 농구 골대를 클릭을 해서 얘를 고정 먼저 해야 합니다. 고정. 여기 보이는 움직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고정이 되게 됩니다. 그러면 농구 골대는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위치에 고정된 블록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. 됐지요?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누르고 자, 장난감을 클릭해서 장난감을 던져볼까요? 안 들어가네요. 자, 살짝 좀 가까이 가서 클릭, 슉. 네, 안 들어갑니다. 골대를 좀 더 가까이 가서 이게 지금 무조건 세게 던질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앗! 튕겨서 나오네요. 다시 반대쪽 화면 이동. 오! 들어가나요? 들어가나요? 엄청난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를 제가 몇 번 해봤었는데 지금 보면 저 그물 있죠? 저 그물이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여러 개의 모델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모양 안에 어떤 동작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버퍼링이 걸리더라고요. 돼지가 꼈나요?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. 좀 골대가 작았나 봐요. 꼈네요. 슬로우 모션으로 던져서 호박을 던져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
그러니까 모양 안에 지금 이 장난감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좀 버퍼링이 생깁니다. 아, 호박은 튕겨져 나갔군요. 약간 지금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서 던지는 거에는 버퍼링이 걸리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 모양이 복잡한 모델링에서 이 안에 들어갈 때만 좀 현재 10랩에서는 버퍼링이 걸리고 있습니다. 슉! 들어가나요? 착! 아, 나오는군요. 그래서 다시 슛! 들어가나요? 아이! 슛! 에이! 그래서 이렇게 슛! 돼지 한 마리밖에 못 넣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장난감을 던져서 넣을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서 한번 꼬린 시켜보세요.